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논의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이 중급 1, 2년 차에서 엘릭스 공부를 했다고 상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기초적인 문법 부분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엘릭스 공부한 적이 없으면 아마 따로 오기 힘들 거예요. 그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게 뭐예요? 샌드 서버는 이렇게 젠 서버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이니 펑션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 스테이트를 아규먼트를 받아서 스테이트를 만듭니다. 이니 펑션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이니 펑션은 얘는 이제 블락킹 펑션입니다. 블락킹. 그러니까 이거 태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Not a task. 태스크. 프로세스 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not a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닛에서 시간을 많이 끌것 같다. 이닛에서 아규먼트를 받아서 아규먼트를 스테이트로 진행하기까지 바꾸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러면은 이닛에서 하는 게 아니라 컨티뉴를 씁니다. 컨티뉴 뭐에서 요 다른 펑션을 호출해요. 다른 펑션 호출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닛은 바로 리턴을 합니다. 바로 리턴해야 돼요. 그때 스테이트는 완성된 스테이트가 아니겠죠. 그죠? 완성되지 않은 스테이트니까 뭔가 다른 것을 리턴하고, 실제 스테이트는 다른 펑션에서 만들어서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게 이니셜 그래요. 자, 핸들 콜이 이렇게 썼고, 그리고 핸들 캐스트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에러일 경우 이렇게 하고, 이 경우 이렇게 하고, 나머지 문법들은 이거는 뭐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죠? 요 문법입니다.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샌더 체인지는 이렇게 이렇게 레이즈 웁스 이렇게 됐었죠. 레이즈 웁스 couldn't send email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IO 인스펙트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send email 여기에 PID와 이 펑션 send email 펑션을 호출하는 펑션을 호출하는 프로세스와, 그리고 지금 나의 프로세스 이걸 선포자는 겁니다. self를 보시면은 지금 153번이에요. 나는 153번이고, 그리고 example 들어가서 일단 젠 서버라 해서 샌드 서버를 가지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만듭니다. 그죠? 만들죠. 이거 우리 클락하고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클락 단순했잖아요. 이것도 단순합니다. 이번에 156분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젠 서버 캐스트에서 hello world.com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156분이 나왔죠. 이 156분이 뭐예요? 얘가 얘란 말이에요. 위에. 그죠? 얘는 153번이 아니에요. 두 개의 153번과 156번 차이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돼요. 다시 하면은 바로 OK가 나와요. 바로 OK 나오고, 시간 좀 지나서 이렇게 이게 나오고, 사운드 백그라운드가 나오죠. 그러니까 젠스버 캐스트도 어떻단 말이에요? 바로 리턴한단 말이에요. 바로 리턴하고, 뭔가 시간이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건 백그라운드에서 처리를 합니다. 백그라운드 처리하니까 이렇게 얘는 나중에 나오고 OK가 먼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어느 펑션이 있다 그러면은 펑션 이니시든 뭐든 간에 어떤 펑션, 썸 펑션이 있습니다. 썸 펑션이 있으면 얘가 바로 리턴해야 될것 같으면은 그냥 바로 리턴하는 게,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겁니다. 리턴하고, 그리고 뭔가 시간이 걸리는 거 있으면은 another 펑션을 호출하는 거죠. 콜 펑션 호출해서 일을 백그라운드에서 진행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공부했던 태스크잖아요. 이렇게 태스크 스타트에서 여기다가 뭔가 another 펑션 뭐 요렇게 하는 거죠. 그죠? fn에서 뭐뭐뭐뭘 진행하는 겁니다. 스타트에서 뭐뭐뭐 진행하고, 얘는 백그라운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끝나고 나면은 썸 펑션의 리턴 값을, 진짜 리턴 값, 실제 얘가 리턴해야 될 값을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이니시 그런 식으로 동작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도 되고, 태스크 스타트가 아니라 그냥 다른 펑션을 호출해서, 그냥 another 펑션을 호출해서 걔한테 뭔가를 넘겨주고, 자기는 자기를 그냥 바로 리턴해버리고,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지금 캐스트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OK가 먼저 나오고, 그죠? 여기도 OK가 먼저 나오고 나머지는 뒤에 나와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구성입니다. 그래서 근데 레이즈를 하니까, 레이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레이즈를 하게 되면은 누가 죽느냐니까 156번이 얘가 엑시트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몇 번이죠? 나는 153번이잖아요. 그죠? 156번이 엑시트하면서 153번도 엑시트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156번만 엑시트하고 맙니다. 볼까요? 그래서 K하고 자 IX example 들어와서 이번에 곤니치와 얘를 넣는 거예요. 곤니치와를 넣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곤니치와는 이렇게 레이즈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에러가 떴죠? 자, 에러가 떴는데 여기서 엔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IX가 7번이에요. 그죠? 셀프를 두드려 보니까 셀프는 여전히 153번입니다. 근데 나는 안 죽은 거예요. 그죠? 나는 아직까지 얼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PID, 우리가 만들었던 이 PID는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얘는 얼라이브 PID, 얘는 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한테 지금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젠서버컬 물어보면은 나는 이미 떠났는데요, 먼 길을 떠났는데요 되는 겁니다. 그죠? The process is not alive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살려놓고 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즈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는 그대로 두고 지워버리고 에러를 넣어가죠. 에러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럼 에러를 받았어. 에러를 받았어. 에러는 페일드. 그러면 페일드를 이렇게 스테이트스에 넣어서 그 스테이트스에 이렇게 넣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빠져나갔다가 새로 IX를 돌렸어. 다시 예제 example 들어와서 요걸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이전은 똑같이 돌아갑니다. 자, 바로 OK 리턴하고 시간 좀 지나서 백그라운드에서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또 뭐 나오고 알로아도 지금 나오고 그러죠. 자, 166번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셀프는 몇 번인가요? 셀프는 164번이에요. 터미널에 다 쳐버렸네요. 믹스 코드 한참 빠져나왔습니다. 다운로드 코드로 넣는데 샌더로 들어야 되겠군요. CD 샌더. 그래서 자, 이 상태로 돌아왔어요. 자, 위에 있는 이걸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요 위에 두 개 됐고 155번이에요.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155번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셀프죠. 셀프는 153번입니다. 이전하고 비슷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에러를 넣는 거죠. 에러 하더라도 이번에는 레이즈 한 게 아니고 그냥 에러를 리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155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볼까요? 프로세서 alive PI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보면 true 여전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얘를 쓸 수가 있겠죠. 이제 call get state 보겠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state가 현재 이렇단 말이에요. failed 얘는 failed고 얘는 sent고 센트예요. 이제 리트라이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페일드한 경우는 페일드한 거는 5초 뒤에 다시 한번 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리트라이 한번 올라가고 두 번 올라가고 리트라이는 두 번까지 가능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코드를 구성해 볼 거예요. 그렇게 구성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여기 있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process send after 5초 뒤에 리트라이를 나한테 보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리트라이를 어디서 받느냐 하니까 인포, 핸들 인포에서 받아요. 얘가 받습니다. 여기 있어요. 핸들 인포 받았죠? 받아서 이렇게 페일드인 경우 이렇게 하고 리트라이 이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코드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이제 리컴파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승과 동일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곤니치와까지 다, 그 다 같이 너무 빨리 하면 그러니까 3초씩 걸리니까 3초 정도 뜸을 들이다가 합시다. 자, 185번입니다. 지금 스테이트 볼까요? 스테이트는 요 두 개 다 센터되어 있는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꽃니치와 얘는 이렇게 되니까 리트라잉 드라스에 바로 이메일. 그래서 또 리트라잉 드라스입니다. 두 번 들어갔네요. 자, 이번에 겟 스테이트를 보죠. 뭐가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고 있네. 잠깐만. 잠깐만. 제가 뭘 잘못했네요. 자, ix입니다. 다시. k 하고. 자, 이렇게 넣고. 끝났어요. 다음에, 곤니치와 넣고. 자, 곤니치와 그랬어요. 스테이트를 볼까요? 스테이트는 현재 페일드 하나 있고 리트라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리트라잉 두 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리트라이 두 번, 페일드, 맥스 리트라이 이렇게 바뀌었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구성하도록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샌더 서버 이 부분에 인포, 핸들 인포 이 부분이 조금 코드가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어려울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쉬워요. 천천히 코드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